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을 위한 봄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무, 유학, 여행, 그 외에 등등 이유를 가리지 않고 해외에서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돈을 벌어갈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가입하셨나요? 실손의료보험이란 우리가 병원, 의원,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흔하게 실비보험이라고도 많이 하죠. 실비보험은 보통 누구나 한 개씩은 대부분 있기 마련인데요. 이 실비보험을 가입한 기간 중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 체류를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세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런 거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보험사에서 뭐 우리의 출입국 기록을 일일이 찾아서, 이 사람 3개월 넘었는데 이거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더라면은 해외에 나가실 때 실손의료보험을 중지시키셔야 되세요. 왜냐면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실 때 그걸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대신 뭐 해외에서도 실손 보장을 받으시려면은 해외 전용 상품을 따로 가입하셔야 되죠.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귀찮고 보통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자동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경을 안 쓰다 보면은 놓치기 정말 쉬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해서 돌려받는 방법, 그거를 확인하는 게 지금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내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나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다. 근데 이 실손보험을 그 기간 동안 내가 중지를 안 시켰다.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원도 안 빼놓고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번,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한다. 3번, 보험금 환급을 기다린다. 이게 답니다. 정말 될까요?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정말 반가운 카톡이 왔습니다. 여길 보세요. 저는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3일 뒤에 입금이 되었다는 카톡을 받았는데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 숨어있는 재산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쉽고 간편하고 너무나 빠르게 환급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놀라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지금 제가 아직도 몰랐더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손해를 보면서 모르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보험사가 저 싫어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죠. 저는 1월 11일 금요일에 신청하여서 3일 뒤인 1월 14일 월요일에 입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딱 금토일월 이렇게 주말이 딱 꼈는데도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빠르죠? 이렇게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환급을 신청하시거나 이제 미리 중지를 하셔서 쓸데없는 보험료를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험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숨은 내 돈 돌려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각지에서 고생이 많으신 근로자분들, 미래를 위해 연필을 쥐고 있는 유학생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객지 생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용기 내어 나오신 분들, 나를 찾아 여행하시는 여행자분들, 그 외 모든 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모두 안녕히 계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